자, 먹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다 먹어볼게요. 아, 이걸 문제라고 냈어요? 처음부터? 아유, 더우니까 한잔 하시고 시작하자고. 아, 오케이, 좋았어. 난 무조건 좋지. 예, 네, 그러면은 부캐로 변신하시고 가실까요? 음료수 먹는데 무슨 부캐로 변신을 하지?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음료수를 먹는데 부캐로 변신한다고? 오늘의 이중생활은 네. 바리스타입니다. 네. 바리스타입니다. 와, 드디어 그 15년의 일본에서 내가 커피를 먹을 날이 오는구나. 뭐 하시는? 내려서 갈고 내려가지고 갈고 누르고 해서 물고 이걸 멋있는 게 돌려가지고 짜서 다 부는 거잖아. 이거 전문가지. 아, 나 진짜 부캐명 정하세요. 아, 부캐명 뭘로 하지? 잠깐만. 좀 길어도 괜찮나? 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김아메 어때? 김아메. 어, 괜찮았어요. 자, 부캐로 변신하겠습니다. 김 아메! 간다! 잔할래요? 커피 한 잔할래요?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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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 USB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커피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사실. 아, 진짜요? 예, 이거 대충 이것만 봐도 요게 지금 원두 인도네시아 건가요?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 푸가싱이라는 약간 버블껌 향이 나죠. 껌, 풍선껌 향. 잠깐만요. 아, 네네. 풍선껌? 담배 연기를 한번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는 게이샤 쪽은 없네요. 일단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점차 늘려갈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두 중에서도 차상위 원두입니다. 맞아요. 네. 네. 비싸네. 알잖아요. 잘 하시네요. 네. 좀 드셔보셨나요? 또 보여줘야 되나? 또 자세한 얘기는 여기 앉아서 한번 네. 나누실까요? 또 커피 한 얘기하면 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관객을 철저히 해서 바리스타가 된 계기가 있어요?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2년 있었는데 카페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남자 사장님께서 라떼아트를 하시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느낌도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라떼 아트가. 그렇지, 왜냐면 라떼가 네. 여기 이제 우유로 한 걸 우유로. 네,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게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보고 커피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 믹스 커피는 안 좋아해? 아, 믹스 커피 당연히 좋아하죠. 노란 거, 빨간 거, 하나, 둘, 셋. 노란 거. 아, 빨간 여기 노란 거. 빨간 거는 이제 너무 대중적인 맛이야. 노란 거 좋아합니다. 제가. 네. 저는 커피 하루에 한 잔을 먹는데 가장 맛있는 커피를 먹거든요. 그날 맛없는 커피 먹으면 그날 재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5km까지도 저는 그냥 차를 타고 갑니다. 저는 그런 열정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웬만한 라떼 먹으면 딱 알아요. 제가 그리고 그 진짜 꿈이 제주도에다가 이런 커피 바를 하나 차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뭐 방송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아니, 오래 하셔야죠. 나랑 같이 갈래? 커피 먹을래? 미안하죠, 사랑. 누구 대사죠? 그럼 여기서 뭐 교육도 하고 그래요? 주로 라떼아트 클래스를 많이 해요. 아, 여기서? 네. 와, 그럼 그분들 다 커피 좋아해서 오시는 거겠네? 네, 이제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기억에 남는 수강생은 있어요, 그런 분들? 아, 기억에 남는 수강생은 주변에서 라떼아트 교육하세요, 라떼아트 교육하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 창업을 하려고 왔는데 라떼아트는 저한테 배우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나 봐, 추천해줬나 봐. 그분 때문에 라떼아트 교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와. 용기 내서. 아, 그러면 좀 바리스타 수강생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배우고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무슨 테스트인데, 잠깐만. 웬만한 라떼 먹으면 딱 알아요. 이 맛을 어떤 커피인지. 아, 이 양반들 다 뜨겁게 해놨네. 아, 야, 변별력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네. 아, 수능시험이야? 쓴맛이 좀 강해요. 쓴맛이 강하고 약간 좀 바디감이 살짝 좀 없습니다. 살짝은. 저 본인이 갖고 왔잖아요. 이 본인이 만들었다고? 제 건 아니면 제 건 아니면 제 건 아니면 제 건지는 몰라요. 제 건지는 몰라요. 건져드렸어요. 자, 아 제가 갖고 왔지만. 자, 먹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다 먹어볼게요. 그대로 계세요. 예, 그대로 계세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친구야, 같이 먹을래? 그 커피 아니에요? 요거는 유일하게 크레마가 엄청 나잖아요. 이제 요걸 크레마라 그럽니다. 예. 맞나요? 거품. 거품이에요. 거품. 아, 이걸 문제라고 냈어요? 일단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이분이 만든 거예요. 2번이랑 5번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이분이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먹는 그 산미가 있죠. 그게 좀 살아있어요, 뒤에가. 그러니까 약간 원두의 그 향긋한 향이 좀 살아있어요, 내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밥 먹을 때 투썸 시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니, 맛있는 커피. 아, 그럴까요? 예, 맛있는 커피죠. 근데 요거 둘째가 너무 헷갈려.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원두를 썼어요? 그것만 원두를 얘기해줘. 왜냐면 이 맛에 따라서, 원두에 따라서 맛이 틀리기 때문에 누가 만드는 걸 가늠할 수가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저는 싱글 원두를 썼고, 걔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아, 에티오피아?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주로 향미가 너무 좋고요. 산미도 되게 좋아요. 그럼 이분이 만든 건 5번이에요. 근데 산미 얘기하면 이쪽이고 향 얘기하면 이쪽인데 아 2번 아니면 5번인데 와 내가 이거 진짜 아 나 떨린다 와 나 미치겠네 진짜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만들어서 지금 원두로 내린 건 이겁니다 자 더 이상 변복 없어요 만약에 이거 틀리면 만약에 이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계속 배울 거예요 제거 고를게요. 예. 그 제주도에 이제 바다 보이는데 소금하는 카페 이런 거 다 맞아, 크잖아. 맞아요. 웬만한 라떼 먹으면 딱 알아요. 이 맛을 어떤 커피인지. 커피도 전문가한테 내가 부정할 필요가 있나? 하나, 둘, 셋. 요거 아아아 이거 전문가지 아나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뭘까요? 아~ 저도 궁금한데요 카누 카누 그럼 2번은 저기 우리 네. 아 파인애플 향도 나고 자스민도 나고 네
2번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3번은 예, 이거고. 아, 4번이 궁금하네. 아, 이게 네. 오, 아, 오, 투성. 오늘 아. 노래를 주셨던 투성. 익숙해서 찾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하세요. 아, 진짜요? 네, 지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제가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직접 세계 1, 2위가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발스타를 좀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뭐 라떼아트를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이따 좀 갈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저기 제작비에서 다 긁고 아시겠죠? 네, 예. 많이 긁어드리고. 어?